서울의 한 통일교육 선도학교. 자, 우리 통일 퀴즈, 우리 교내 통일 퀴즈 했었잖아요. 우리 내일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준비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소유로 집을 가질 수가 있다. 집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적어봅시다. 자,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소유로 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말과 북한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잘못된 걸 고르는 겁니다. 3번.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화장실은 변소가 아니라 위생시설이라고 해요. 통일 퀴즈 대회 준비로 바쁜 이 학교는 1996년부터 자체적으로 통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농촌 학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실도 있죠. 김일성 김영호 사진이 있어서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고 지금과는 지금에는 없는 지식은 있어서 더 강압적인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10대들에게는 낯선 것이 더 많은 북한의 문화. 하지만 통일 교육은 북한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겠죠. 저희가 배우던 거랑 많이 다르고 저희는 수학과학밖에 안 배웠는데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한 과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몰랐어요. 예를 들면 여기 수산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책도 있었고 좀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달라서 신기한 북한. 그래서 호기심도 생깁니다. 6.25 이후로 이산가족이 생기고 막 그렇게 떨어지지 지냈잖아요. 그래서 명절놀이 같은 거 한번 같이 지내보고 싶어요. 그 시간,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도 바쁩니다. 방과 후, 선생님과 함께 통일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참가자들. 열심히 해서 가서 상을 얻을까? 가야죠. 가야죠. 1950년대 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진보당은 정강 정책에서 유엔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이승만. 아니에요. 조봉환. 정답. 오. 1945년 7월 독일에서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 논의한 회담으로 한국이 적당한 시기에 독립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이 회담은 무슨 회담일까요? 카이로? 정답. 독일이에요. 포츠담 회담. 정답. 아, 오케이. 맛있네. 일단 하겠네. 북한 영상도 찾아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지만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이 공개한 한정된 장소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씨름은? 그쵸. 모래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산다? 매트 위에서. 그래서 아까 상의를 옷도 입고 입었죠. 입고 있었어. 그러네요. 방공격을 심하게 받던 세대인데 북한 방송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그런 민족이자 동반자의 관계로서 서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화해하고 통합하라고 무작정하면은 그건 정말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통일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통일을 지금 공부해놓는 게 어떤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공부를 해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통일 퀴즈 대회 날. 전국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제14회 전국 청소년 통일 퀴즈왕 선발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만 충실히 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 준비되셨죠?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평양의 배후 도시이자 항구 도시로서 공업 입지 조건이 좋아 북한의 제2도시로 평안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북한 제2의 도시. 여러분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남포입니다. 자, 정답은 남포입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첫째 문제를 아, 나진이라고 썼네요. 네, 자, 뒤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와 사상인 돈은 지키되 근대 서구의 기술인 기는 받아들이자는 이론으로 19세기 말 계량적 개화 사상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데요. 과연 재혁군과 주호군은 맞는 답을 적은 걸까요? 정답은 동도석기입니다. 정답은 동도석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 이쪽에서는 틀린 학생만 자 뒤로 나가면 됩니다. 자, 계속 문제를 점점 생존자는 줄어들고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북한의 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한에서는 남자는 몇 년, 여자는 지원 시 몇 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남녀 의무 복무 기간을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자, 지금 정답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입니다. 남자는 10년, 여자가 7년이었습니다. 아쉽네요. 여자가 8년 차이. 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6등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 우리 정면을 보고 자, 우리 자기 한번 소개할까요? 학교하고 이름하고 서울상렬고등학교 네, 이제 같이 우리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 주시고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8위의 자리에 가 비록 퀴즈왕은 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통일을 이제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꽤 낯설고 그런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좀 더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북한이 우리와 완전히 이질적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공통점을 발견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공통점을 위주로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교류와 협력을 하다 보면 통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